알고 보니 아픈 노인의 재산을 노린 3인조 사기꾼이었던 것. 어때? 얘기 잘 됐어?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콕 집어줬다니까. 아이고. 쟤네들 시댁에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집안이라니까. 아유, 아유, 그럼 뭐 하냐고. 그 노친이 아주 꼬장꼬장한 게 아주 죽기 전에는 돈 한 푼을 안 주더라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나만 믿어. 이제 그 돈 다 우리 거야. 아유, 심 좋고. 지하자 좋다. 알고 보니 한패네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훔쳐보고 환심을 사기 위해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했는데요. 내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니. 문종이. 어머.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 어머 세상. 얼마나 좋았으면. 살아주면. 아, 동반자로 살아줍니다. 당신한테 넘겨줄게. 아하. 아까 연애하는 것 같더라니까. 분위기가 낮았네요. 아, 이러면 안 돼. 아. 고마워. 허나 간병인의 악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에게 치료약을 주지 않고 병을 악화시킨 건데요. 와, 진짜. 아. 너무 사악하다. 믿고 맡겼는데 감히 아픈 노인네한테 사기를 쳐? 아하. 당신들이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나는 그냥 아주 잠깐 그냥 발만 담근 거라고요. 그 똥낀 놈이 성낸다더니 신령님이 또 하시네. 신령님이 또 하셔. 어? 돈 많은 아버지 돌아가시다가 기다린 것들이 무슨 그렇게 할 말들이 많어? 어, 말 조심해. 우리 아버지 저 여자가 죽인 거라고 알아들어?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는 아픈 노인의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지밖에 없어요. 어허. 우리 아버님 아파트랑 그동안 바라간 거 다 끌마! 자, 기가 막힙니다. 저거는 천벌 받지. 천벌 받을지. 천벌 받지. 그러니까 네. 환자 본인은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접근해가지고 막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주고 싶다고. 그런 심리가 있다고, 환자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친절하고 막 세세하게 손발이 되어주던 사람이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저렇게 돈을 노리고 사기를 쳤다면은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데리고 오신 분인데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죄책감 때문에도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정말 저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